폐자,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정중부가 조정과 군부를 움켜쥐고 횡포를 자행하고 있으나 얼마 가지는 못할 것이오. 황상폐하 깨워서 귀장까지 하사시권을 누가 해주가문의 위세를 꺾을 수 있겠사옵니까? 태자, 권력이란 세상에 배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무소불위의 검과 같은 것이오. 허나 그 검에는 칼자루가 없소이다. 권력을 움켜쥔 자가 스스로 칼날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권력의 단맛에 빠져 그 검을 함부로 휘두른다면은 반드시 스스로를 베어버리게 될 것이오. 태자, 황제의 검 또한 마찬가지요. 황제가 성덕으로 억저 창생을 교화시키지 못하고 황제의 검을 함부로 휘두른다면은 중원을 하는 충신들은 조정을 떠날 것이고 용상주변에는 복지부동하는 간신들의 아첨만 일삼게 될 것이요. 그래 되면은 백성들은 등을 돌리게 되어 종국에는 황실과 사직을 망치게 될 것이요. 대자, 이 할미의 말을 깊이 새겨두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결룡행수, 내 거병을 하겠다면 자네 어찌하겠는가? 내 가칭 깨워서 부자 인연을 끊으시겠다면 내 살아남기 위해 거병할 도리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긴 거병이랄 것도 없지. 이번에 아버지께 괴장을 하사하라고 황상폐하께 주청을 드렸던 조정의 늙은이들과 환관 몇 놈 목을 쳐버리면 될 일이거늘. 아니 그러한가? 소정은 대장군의 뜻에 따를 것이옵니다. 연주도령, 내 그대 부자가 나를 참살하려던 일을 생각하면 내 당장이라도 연주를 도륙내고 싶으나 그대들 또한 조정의 명을 따랐을 뿐 그대들 스스로 도만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내 그대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니라. 이 늙은이 내 직으로 올라갈 탐욕에 잠시 눈이 멀어 상장군의 신의를 배신하였으니 연주를 도륙낸다 한들 무슨 할 말이 있겠사옵니까? 상장군 깨워서 큰 아량을 베풀어 주시니 환감할 뿐이옵니다. 소장, 두 번 다시 가문의 먹칠을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 천지신명께 맹세하옵니다. 네, 군사도 없는 처지에 가는 군사들을 풀어 나와 박장군을 당장 참살하면 될 것이거늘. 연주도령, 조정의 뜻을 거스르고 이 사람과 화친하려는 속내가 무엇이오이까? 상장군께 무엇을 더 숨기겠사옵니까? 상장군께 어서 독주를 마시고 연주성 밖으로 몸을 피하신 후에 문하시중께 이곳 연주 사정을 알리는 서찰을 띄워싸옵니다. 하운데 문하시중은 상장군을 참살하라 명한 일이 없다고 시치미를 잡아 떼싸옵니다. 뭐? 한면
예. 졸지에 우리 연주가 스스로 상장군을 도모하려는 계책을 꾸민 것으로 되었습니다. 조정에 앉아있는 진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상장군을 도모하려던 일이 부끄러워 싸웁니다. 그따위 조정에 출사하느니 차라리 신의를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싸웁니다. 상장군,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연주에 머무시옵소서. 아니요, 네, 예수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요. 너네, 그 무슨 말씀이옵니까? 상장군께서 소장의 충심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소장, 이 자리에서 스스로 목을 베어 상장군께 바칠 것이옵니다. 아, 자네들을 못 믿어서 하는 소리가 아닐세. 네, 북계 땅을 둘러보려 하는 까닭일세. 아니, 연주 군사들 중 날 따르는 군사들을 내어주게 하면 연주가 내게 빚진 목숨을 갚은 것으로 하겠네. 부인, 어찌 조강지처와 자식들까지 있는 남의 사내를 넘보는 것이오? 소첩은 조강지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오라. 상장군 전정에 보탬이 되고자 상장군을 따르는 것이옵니다. 아이고, 대체 부인이 무엇이 간데 남의 사내의 전정까지 걱정을 한단 말이오? 아유, 괜한 요소를 늘어놓을 생각 말고 당장 상장군 곁을 떠나시오. 허허, 부인, 상장군께서 백년 가약을 맺은 분을 어찌 떠나라 하시는 게? 뭐요? 백년 가약? 예, 상장군께서는 이미 보살님과 혼례를 올리셨지요. 부인은 조강지처이오니 앞으로 보살님을 잘 살펴주시오. 선사께서 계란 말씀을 하셨사옵니다. 어차피 다 알게 될 일이거늘 숨길 게 뭐 있겠사옵니까? 근데 제 부인은 우리시옵고 보살님께서는 우리시오니 금강야자께서는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이오이다. 박 장군, 날 따르겠다는 군사들이 추려지는 대로 연주를 떠날 테니 그리 알게 존명 받들겠사옵니다. 상장군! 나 좀 보십시다. 부용인지 뭔지 아는 부인하고 백년 가약을 맺었다는 것이 참말이오? 어허, 자네 입정이 어찌 이리 험한 겐가? 내 말에 답이 나시오. 정녕 나 몰래 혼례를 올렸소? 그래, 내가 혼례를 올렸소. 뭐요?